요즘에 저도 이렇게 지나다니고 보면 스포츠 센터 같은 데에서 바디 프로필 이런 단어도 또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네. 그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하는 거죠?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엔 하고 말 있거든요. 그대로 바디 프로필이 내 사진, 몸 사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희 뭐 프로필 사진, 증명사진 찍듯이 바디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나의 몸에 대한 사진을 찍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일반인들이 그런 거 찍을, 예를 저를 기준으로 네. 그런 걸 제가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바디 프로필은? 사실은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몸이 있을 것이고 그 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역시 식이요법이랑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몸을 만들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내가 누워만 있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안 생길 거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먹는 게 항상 술이나 담배 안 좋은 거 위주로만 식사를 한다면 건강해지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려면 종이랑 펜두개다 필요하듯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 식이요법 둘다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그 비유하시는 거는 원래 본인의 특기예요? 아니면 같아요. 제 지도사? 와, 특기예요. 이게 너무 쏙쏙 들어온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 근육량이 많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육이 잘안 붙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지, 근육이 너무 잘 붙어서 고민하는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럼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는 아무 무리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식이요법만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량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건강에 이점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주는 근육이 줄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근육량은 늘리진 못하더라도 유지하면서 지방을 줄이려면 운동 플러스 식이요법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헬스장에서 근육량을 많이 증가시키는 운동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같은 운동이라고 해도 가볍게 횟수를 많이 하면 근력이 세지고 근육이 커지는 것보다는 얇고 오히려 근지구력, 체력이 느는 훈련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울룩불룩한 몸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고반복, 고횟수로 운동을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누구나 몸을 만들 수 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운동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몸짱이다. 아, 있을까요?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있어요. 네, 이거 알려주세요. 너무 정말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 아, 건데, 정말. 예. 좋은 트레이너 선별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요, 이 선생님이 몸이 좋은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현재 좋지 않다면 적어도 과거에라도 바디 프로필이 됐든지 아니면 수상 경력으로 몸을 잘 만든 적이 있는 분인지를 아, 보셔야 그 돼요. 말이구나. 네, 그걸 왜 보셔야 되냐면, 본인 몸도 바꾸지 못한 사람이 남의 몸을 바꿔주는 건 너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꼭 현재가 아니더라도 과거에라도 좋은 몸을 가졌던 선생님인지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또두 번째로는 본인이 잘하는 것과 지도를 잘하는 거는 별개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하면서 동시에 지도까지 잘하면 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회원님들도 바디 프로필 많이 찍고 바디 챌린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몸이 바뀐 회원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다이어트 하신 분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이랑 운동하고 바디 프로필 찍으신 분 혹시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트레이너면 본인의 몸도 좋지만 남의 몸도 지도도. 바꿔줬던 지도도 평균 이하는 아닌 선생님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쓰시면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아무리 잘 지도를 하고 몸이 좋은 선생님이어도 나를 지도하다 갑자기 바뀌면 아, 의미가 맞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피트니스 업종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좀 높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직률이 실질적으로 뭐 다른 타 직업에 비해 너무 높은 직업군이기 때문에 이 센터에 계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인지, 1년 되신 분인지, 최소한 6개월 이상 되신 분, 온지 얼마 안된 선생님은 이 센터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 근무하신 지 적어도
1년 아니면 6개월이라도 이상 되신 선생님이고 꾸준히 여기서 근무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까지만 체크하셔도 나쁜 트레이너 선생님은 많이 거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PT를 배워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면은 이 부분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PT를 하려는 이유가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는 거냐 아니면 당장에 내가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을 몰라서거나 뭐 어떠한 이유가 됐든 한 번쯤은 꼭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한 번쯤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안 하시는 분이랑 건강 차이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이 나더라고요. 마치 좀 이런 거랑 같아요. 방법을 모르고 그냥 헬스장 등록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걸어가는 거라면 배우고 가는 건 자전거 타고 가는 거고 자동차 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장 속도나 발전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모르고 하시는 거랑 그렇겠죠. 알고 하는 거랑. 네. 저 예전에 한번 잘못해서 햄스트링 나가고 막 이랬던 적 있거든요. 그 뭔가 잘못 가르쳐 주신 분이 해가지고 그런 부상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홈트 한다고 막 그 인터넷 보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홈트를 해도 기본은 배우고. 그렇지. 네. 그렇지. 내가 꾸준히 헬스를 취미로 가져갈 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 따라하지 마시고 기본기 아니라도 꼭 배우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의사분이 하신 얘기예요. 하도 요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뻐지기 위해서 남들한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몸매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침을 날린 말이었는데 근육은 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까. 그 네. 근육을 미가 아니라 수명과 이렇게 동급으로 놓더라고요. 네. 그거가 확 이해가 됐거든요. 네. 저희가 근육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유도 사실은 그게 건강과 직결되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네. 만약에 근육 있는 사람이 맨날 아프고 누워 있어야 되고 비리비리 거린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인내력이나 집중력도 더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조차도 그게 건강이랑 직결되는 걸 알고 있어서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시아 챔피언을 넘어서 이제 월드 그랑프리 최상훈의 이름도 제가 곧 그 신문 기사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무튼 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심히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